이스라엘과 이란 리스크에 대한 긴급진단 마켓 비하인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구체적인 사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석유 생산국인 이란과 가스 생산국인 이스라엘의 전쟁,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년 만에 5차 중동전쟁 위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지 먼저 들어볼게요. 예, 지금 뭐 이 전쟁이 진짜 그 크게 확산된다면은 네. 그러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은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가 저 10월에 저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네. 또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가자 쪽으로 반격했을 때 역시 비슷한 그 염려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전쟁이 그 가자 지구로 저 제한되니까 네. 좀 그 세계 경제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돌아갔거든요. 여기서도 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전에 저 그 세종 그 연구원 저 그 홍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전쟁이 확산될까 안 확산될까가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 이스라엘이 반격하면은 자기네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란도 일단은 그 자기네들의 그 시리아 영사관 그 폭격에 대해서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반격하지 않는 한에는 다시 또 공격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키울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끝날 거냐 네. 거기서 모든 것이 이제 그 결정될 것 같고요. 만약 그 이스라엘이 만약 반격을 한다면은 그러면 상당히 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저 그 이란은 어떤 면에서는 저 그 드론 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줬거든요. 수시간을 그 수시간 저 그 경고를 해줬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의 전투기가 그 드론을 다 파괴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자 저 그 지역 문제 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좀 그 좀 더 친해지려고 했던 아랍 국가들 요르단이나 네. 사우디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좀 조용히 해줬지만은 그런데 만약 그 이스라엘이 저 반격을 한다면은 이런 지원이 계속될까? 이게 지금 상당히 미지수거든요. 그리고 바이든도 지금 그 미국 그 정치 환경을 본다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지가 뭐 민주당 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바이든도 여기에 대한 확산을 좀 원하지 않을 거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일단은 그 이스라엘이 반격을 좀 자제할 것으로 보이긴 하고 만약 그렇다면은 세계 경제가 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전에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네타냐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쟁을 좀 더 키우는 게 좀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이번이 이스라엘 별 피해가 없었지만 그래도 본토 공격을 받았다. 그래가지고선 이스라엘 내에서도 좀 반격을 원하는 세력이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상태지만은 네. 그렇지만 지금 일단으로는 지금 좀 서로 자제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국가들이 더 추가적으로 참전을 하면서 과연 현재 사태가 더 커질지 아니면 이쯤에서 마무리가 될지 시장 상황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사실 이란이 보복에 나선 것도 이스라엘이 먼저 어떻게 보면은 좀 선을 넘어섰고 이란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진 건데 이미 국제사회가 상당히 편파적이다라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만 지켜주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안에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일단 금 그리고 유가는 그대로 상승을 했고 증시는 폭락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단 유가 먼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전쟁 이슈가 계속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 유가 면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전쟁이 확산되면은 저 그 산유지의 그 공격이 이루어질 거냐, 그게 네. 가장 큰 미지수일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유가가 서서히 오르고 있는 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정상 상태인데 아, 그 이유는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회복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금년에 그 석유 수요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높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석유 가격이 좀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 저 작년 그 12월에 70달러 수준에서 이제 지금 한 85달러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IEA는 4월 10일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은 금년 평균 그 석유 가격이 한 85달러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 될 거라지만 그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90 내지 95달러 사이까지 쳤다가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만약 그 전쟁이 저 그 확산되고 그 다음에 산유지가 폭격을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뭐 석유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전 지금 이 저 그 이스라엘이 반격하지 않고 끝난다면은 다시 이런 정상 궤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금이는 조금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가 이것도 조금 좀 생각해보면 이상한 건데 네. 연준은 계속 금리가 내려간다면 하반기에 내려간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시장에서는 조기 인하할 거라는 그런 expectation 기대가 네.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1월서부터 내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가 계속 시장이 어떻게 이런 기대를 가져갔다가 시장이 자기 기대에 실망하는 거죠. 그런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역시 그 연준의 입장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만 그렇지만은 시장 기대보다는 이게 좀 늦어지기 때문에 또 역시 아, 좀 고금리 시대 아, 고금리가 그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더 길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도 아, 좀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높게 조절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 그 저 이스라엘의 반격이 없다면은 어느 정도 저 그 정상화될 것으로 그 생각하고는 있는데 역시 이스라엘이 반격을 시작한다면은 상당히 네. 큰 요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WTI가 장중 87달러까지 지난주 금요일 올라갔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장중에 92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돌파해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전쟁 이슈가 금이나 또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추가적으로 끼칠 수 있을지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갈구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기 시점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진 금리 인하 시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도 시기쯤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언제든지 그냥 만약 금리를 내린다면 하반기에 내린다는 이야기 계속했어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쪽에서는 7월에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 금년 동안에 세 번 내린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1월, 2월, 3월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그 영향이 있는데 1월, 2월은 그래도 조금 좀 뭐라고 할까 그 시기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그 계산할 수가 있다. 네. 이것은 뭐 저 그 하락 추세를 어긋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3월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그 3월 인플레이션은 역시 다시 올라가면서 좀 여기에 대한 염려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뭐 9월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 그 금년에 내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좀 그 표출되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그래도 저 그 연준의 지금 그 저 기록을 보면은 금년엔 언젠간 내릴 거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하반기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 아 뭐 7월 아니면 9월에 내릴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일단은 보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또 인플레이션 수치에 달려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예상했지만은 3%에서 2%로 떨어질 게 가장 어려울 거다. 그런데 연준은 꼭 2%가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야 만 자기들이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의 신뢰성을 지키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것보다는 늦게 내리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기까지 늦어지고 아무래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증시에게는 더 어려운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상황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시장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국내 시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참전이 없이 가볍게 끝나면 괜찮겠지만 사실 사우디와 같은 주변국들이 참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우디 내용수주와 관련된 실적이나 수주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시장도 여러 가지 경제 여파들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은 저기 그쪽에서 전쟁이 확산된다면은 뭐 지금 그 사우디의 재정 문제도 있지만은 또 이제 아무래도 전쟁 중에 이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인플레이션도 그냥 내리지 않을 거니까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은 만약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그 이런 확장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미국 시장은 계속 저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패턴을 본다면은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조기 인하설이 나오면서 시장이 잘 올라가다가 네. 그러다가 조기 그 인하설이 깨지면서 조금 재조절은 있지만은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미국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노동시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 좀 상승세로 그 유지될 것으로 보는데 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아무래도 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성장 추세나 네. 저 그 성장 추세나 뭐 저 수출 추세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거든요. 반도체는 물론 다시 돌아와서 그건 반가운 뉴스지만은 그 자동차는 작년에는 저 그 팬데믹 동안에 저 세계 어떤 그 수요가 억제됐었는데 그 자동차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줄어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저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았었는데 금년은 그런 자동차 판매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반도체 수출은 지금 증가 추세지만은 자동차 그 수출은 좀 감소 추세고. 철강이나 뭐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것도 조금 좀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경제가 좀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주식 시장도 좀 계속 좀 불안할 거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활발하지만은 한국 시장은 좀 계속 좀 그 유의를 해야 되겠다. 좀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흔들림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대응이 필요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안전적인 그 투자를 좀 권장하고요. 조금 좀 불안한 점들이 해소되면은 그러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은 좀 유보적으로 행동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안전하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확전이 없으면은 네. 그러면은 다시 좀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은 다음 한 1, 2주일 정도는 좀 네.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스라엘이 반격하지 않겠다고만 선언하면은 다시 뭐 안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 지금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어떤 면에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이스라엘이죠. 네. 안전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의 대체 투자를 의미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단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행동을 안전 투자로 보실까요? 지금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뭐 현금 같은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금은 지금 이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상당히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우리는 반격하지 않겠다 그런 한마디 하면은 또 그냥 급히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권장해 드릴 수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금도 어떻게 보면 현재 최고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려서 안전한 투자 방법을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긴급 중단 여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